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GAC 그룹 2015년 국제 탁구 연맹 세계 순회 경기 대회 평양 공개 탁구 경기 대회 중에서 성인급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리명신 선수와 중국의 하타카 선수 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입니다. 중국의 하타카 선수입니다. 이 경기의 주심에 중국 홍콩 국제 심판은 량류명입니다. 우리나라 감독의 김성현입니다. 중국 감독의 주문도입니다. 미안한데 선수 소개 좀 다시 하자입니다. 1회전 경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있고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화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1회전. 앞서 진행한 경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세계 순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조별연맹전을 거치지 않고 16강자전에 진출했습니다. 16강자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명순 선수를 4대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차유순 선수를 4대1로 이기고 좋은 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세계 순위가 높은 것으로 해서 조별연맹전을 거치지 않고 16강자전에 진출했습니다. 16강자전에서는 우리나라의 김문영 선수를 4대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서는 우리나라의 김남혜 선수를 4대0으로 이기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이 경기를 우리나라 탁구 전문가 장광일 동무가 맡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해설을 우리나라 탁구 전문가 장광일동과 맡아겠습니다. 두 선수가 앞서 얘기됐는데 세계 순위가 앞선 것으로 해서 조별 연맹전을 고치지 않고 16강자전에 직접 진출해서 이제 현재 준결승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이번 경기 대회는 그 세계 순위가 높은 선수들은 예선 경기를 거치지 않고 그 직접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자격을 가지고 그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명승 선수가 한 점을 해서 점수 2대 3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에 나온 두 선수가 다 세계적으로 일정한 순위에 있는 그 높은 급의 선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명승 선수는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 중에서 현재 세계 순위가 가장 높은 선수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승 선수의 외로 순간치기 득점됐습니다. 점수 3대 3 동점입니다. 네, 이런 치기는 그 특수 거무의한 치기로서 그 회전이나 방향에 있어서 그 선수들이 대응하기 그 어려운 네. 예. 이명승 선수는 그 평양 제4소학교에서 그 차강수 기도교원 여기서 그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현재 횃불 체육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타카 선수의 그 경기 활동 자료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그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네. 네. 하타카 선수는 그 2013년 평양 국제 탁구 초청 경기 대회 때 네, 중국 팀의 그 대표 선수로 참가했던 네, 선수입니다. 네. 역시 중국 선수의 외로 순간치기 아닙니까? 네. 예. 네, 이명승 선수는 그 일정한 그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그는 2012년도 중국 공개 탁구 선수권대 그 21세 미만 경기에서 2위를 하였고 네, 1등을 하였습니다. 네. 그 2012년도 그 제30차 올림픽 경기에도 그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 참가했던 외 선수이며 네, 또한 이명승 선수는 2013년 세계 탁구 선수권대 유자 개인의 개인전에서 예, 8강전까지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13년 제6차 동아시아 경기대회 때 그 우리 여자팀이 단 그 동아시아 경기대회 때 그 여자 개인 3위를 하였으며 예. 예, 작년에 있었던 17차 아시아 경기대회 때 그 우리 여자 선수들이 단체 3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네. 예. 그 또한 2015년 세계 단체컵 경기대회에서 그 우리 여자 탁구팀 선수들이 2위를 하는데 네, 그건 그 주류 선수로 참가했습니다. 잡기체는 두 선수 다 이제 가마잡기인데 하나는 그 가마잡기 공격수이고 중국 선수가 가마잡기 공격수 아닙니까? 네. 예. 이명승 선수는 예, 가마잡기완 그 방호영 선수. 네, 방호영 예. 선수입니다. 그 우리 이명승 선수의 그 특기라고 하면은. 네. 네. 이런 깎아치기에서 네, 공의 회전을 고의 조성하지 않는 것을 특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래로 깎은 공은 그 하이전 성질을 띠면서 네. 네.
그 회전이 강하게 걸립니다. 예. 그러나 명순 선수가 깎아친 공은 회전이 거의 그 없다시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뒷면에 그 안면 건물을 붙이고 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아시다시피 안면 건물은 그 점성이 그 낮은 것으로 해서 네, 공과 네, 공과 체의 접촉 시간이 짧고 그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하타카 선수가 붙이고 나온 안면 건물은 그 일반적인 안면 건물보다 약간 검무가 무른 감이 있는 듯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특수 검무의 그 성질도 같이 띄고 그 있다고 그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검무의 성능에 따라서 공치기 질을 그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회전 경기에서는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11대 7로 이겼습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1대 0으로 중국 선수가 앞선 상태입니다. 네, 1회전 경기는 그 두 선수가 다 상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해서 1회전에서는 그 격렬한 공격과 그리고 반공격이 그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두 선수가 다 2회전에서부터는 그 경기 속도와 박자를 그 보다 빨리 하면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2회전 경기입니다. 현재 2회전에 들어와서 두 선수 자리를 교체했습니다. 중국 선수는 화면을 동지고 우리나라 선수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높게 차지한 리명선. 이명순 선수의 타격 성공돼서 먼저 점수를 올려 1대 0이 됐습니다. 앞서 진행한 1회전 경기에서는 11대 7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겼습니다. 지금은 2회전 경기입니다.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김용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과정을 보면 중국 선수 또한 그 경기를 침착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공격형 선수인데도 그 무작정 그 산만한 공격은 거의 없고 예. 예, 공을 하나하나를 골라서 그 정확한 공격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마잡기 선수들이 그 주로 쓰는 이베로 순간치기 기술은 역사도 오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공격하는 데서 공격수법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 그 하타카 선수가 붙이고 뒷면에 붙이고 있는 안면 검은은 그 공의 속도가 빠르고 네. 그리고 그 상대 선수로 하여금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반공격의 그 효과성이 큰 그 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면 이 안면 검은은 이제 해면을 붙인 상태에서 검화를 밖으로 나온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그 버드라진 측면이 바깥으로 그 돌출되어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검은입니다. 회전보다 속도를 높여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규칙에 따라서 두 선수 점수의 합이 6으로 될 때에는 저렇게 짧은 수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역기 차지한 중국의 하타카 선수입니다. 민영순 선수의 강한 타격 성공돼서 네, 점수 4대3이 됐습니다. 네, 이 앞선 그 바로 깎아치기에서의 그 무회전, 예, 무회전을 조성하고 그 뛰어오르는 공에 대한 정확한 반타격이었습니다. 네, 판단을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특수 거무에 의한 그 회전 기반 무회전으로 그 공을 쳤습니다. 그리고 뛰어오르는 공에서 그 타격을 하였는데 그 연속 두 번째 타격에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방어형 선수들은 그 깎아치기로 그 무회전 조성과 하회전을 그 적절하게 배합시키고 반경을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니명순 선수의 경우에는 그 이런 무회전 조직을 그 남달리 잘하는 그 방어용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회전 공이를 때는 그 공치기 점을 바로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무회전 공에 대한 치기는 그 중국 선수인 경우에 말이겠습니다. 무회전 공에 대한 치기는 그 체의 각도를 보다 좁혀주고 네. 눕혀줘야 합니다. 네. 점수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네, 니명순 선수가 그 자기에게 차려진 반공격 기회를 그 정확히 득점하곤 합니다. 네. 네, 방어형 선수들은 공격할 기회가 그닥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해서 그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면은 그 득점할 수단을 득점 기회를 그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으로 됩니다. 네. 먼저 리명순 선수가 점수를 올려서 6대5. 역시 이번에도 외로 순간치기로서 득점했습니다. 점수 7대5. 두 선수가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상대방에 대한 그 포착 과정이
빨리 이제 나타났어. 네, 예.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다 뒷면에는 그 안면 고무를 붙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명순 선수의 경우에는 그 특수 고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앞으로 그 더더래기가 돌출된 고무입니다. 네. 지금 두 선수 간의 경기를 보면은 그 서로 외로가 외로 대 외로간이 그 깎아치기를 그 기본 그 많은 그 치기를 진행하다가 네, 여기서 그 생기는 공간의 그 좀 반공격하는 것으로 그 점수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속 점수를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입니다. 지금도 리명순 선수가 이 외로 순간 치기로서 연속 득점하지 네, 않습니까? 많이 득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외로 순간 치기는 그 이 가마잡기가 그 급속히 발전하던 1930년대 중엽에 네. 이 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옳습니다. 네. 역사가 오랜 치기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외로 대 외로의 지금 깎아치기 과정에서 우리 네. 선수가 그 변화율이라든가 그 반공격 패스에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평면 건물이지만 그 역시 그 무회전을 조성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보십시오. 네. 상대의 회전을 판단했다 할지라도 경기 과정에 그 치기 각도를 그 급격히 수정하기는 좀 불가능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네.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2회전 경기에서는 11대 5로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경기 시작 전에 그 심판 그 위원회에서 그 탑구체에 대한 검사를 엄격 진행합니다. 예.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1대 1 동점입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1대 1입니다. 네, 선수들은 그 경기 시작 전에 그 탁구체 검사를 그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검사 받은 체 안에서 그만 그 검사 받은 체로서만 그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네. 네, 경기 도중에 체를 그 이 경판 밖으로 가지고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회전이나 그 타임아웃 같은 그 짧은 휴식 시간에도. 탁구체는 그 탁구판 위에 정확히 넣고 그 경기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전 경기입니다. 3회전에서 현재 예,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마주한 상태, 화면을 마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탁구체 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네. 네. 이전 시기에는 2000년도 이전 시기에는 그
유기 역매제를 이용한 그 고무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고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나쁘고 그리고 선수들이 그 기술 의존도보다 그 기지 의존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예, 금지시켰습니다. 네. 앞서 진행한 2회전 경기에서는 11대 5로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1회전에서는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11대 7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1대 1 동점이 된 가운데 진행되는 3회전 경기입니다. 리명순 선수가 점수 올려서 3대 3 동점입니다. 네, 앞서서 그 얘기단 그 말하던 얘기인데 그 예. 그런 그 유기성 역매제로 만든 거무풀을 그 이용하면은 지금과 같은 방어형 선수와 그 경기 과정에 공격형 선수가 높은 우세를 차지할 수 있게끔 그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거무를 쓰면 공의 속도를 약 12%까지 그 높여줄 수 있다는 그런 그 검사 자료도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오지발이 다 그 허상 그 입 말하자면 그 전술적인 그 의도에 대해서 파악이 일정하게 있어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가 저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는가 예. 말하자면 누가 먼저 공격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 경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방어형 선수라고 해도 예, 득점은 공격으로서만 그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을 봐서도 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타카 선수의 채워넣기. 하타카 선수의 그 모든 경기 운영이 매우 속도가 빠르다고 보아지는데 그럴수록 그에 맞는 이 네, 올바른 예. 그 경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조금 좀 그 덤비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네, 옳습니다. 자, 예. 그 심리적으로는 다급하게 그 득점하려는 그 욕망이 그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경기 과정을 보면 그 우리 리명순 선수의 의도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경우 지금 외로 대 외로의 깎아치기 그 연속 과정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공을 봐도 그 주동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그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방어 준비가 자기 방어 자세가 그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나온 예. 것이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보십시오. 또 줍니다. 예. 예, 중국 선수가 그런데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침착하게 책임적으로 예, 예 처리한 리명순 선수인데 점수 8대 4입니다. 리명순 선수가 넉점 앞선 상태입니다.
지금 민영신 선수가 그냥 그 상대 오른쪽으로 공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먼저 공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나 그 정확한 방어와 그리고 무회전 성질이 그 끼어들어오는 것이 무서워 지금 중국 선수가 공격하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리명순 선수가 점수를 올려서 10대 4가 됐습니다. 3회전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리명순 선수. 3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3회전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가 11대 4로 이겼습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2대1로 우리나라의 리명신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전 경기입니다. 4회전에서 선수 위치를 보면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화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치기 형태를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예. 앞서 진행한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같은 그 형식과 방법으로 경기 운영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 선수 다 이제 공격의 기회를 많이 보지 않는가. 예.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하던 과정에, 예. 예. 그 지금 보다시피 그 두 선수 간의 이런 과정은 넘구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넘구기 과정에서 그 양 선수들은 다 그 어떻게 하면 그 결정 그 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을 것인가. 네. 네,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그 앞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순 선수가 약간 그 좀 서심하게 처리한 공 아닙니까? 네. 예. 깎아치든가 타격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득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아집니다. 네, 한 박자도 늦추면은 공유 회전이 많이 풀릴 듯 했는데, 네. 네, 이럴 때 치면은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도 그 쉬웠을 듯 합니다. 네. 이명순 선수가 한 점 올렸고 점수 2대5가 됐습니다. 이 선수의 외로 타격 성공됐어요. 점수 3대5가 됐습니다. 네, 그 왼쪽 대 왼쪽 싸움에서는 우리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선수가 그 특수 라바를 특수 건물을 그 다루는 기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치기는 농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 공인데 아깝습니다. 네. 중국 선수 점수 올려서 8대3입니다. 네, 지금 사회전에 들어와서 우리 리명순 선수의 그 공격이 그 여러 번 진행됐는데 예. 네, 한 5회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성이 그 몹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기자 방어용 선수들이 그 공격에서의 그 실점률이 많은 것은 그 방어 중심으로부터 공격 중심으로의 그 전환 시 예. 예, 몸의 중력 중심에서의 그 정상적인 그 리듬과 박자가 예. 예,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반응과 동시에 그 이동이 예, 예, 합리적인 이동이 되어야 정확한 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공치가 그 한 10여회 이상 진행됐습니다. 네. 네, 그 매치기에서 그 매치기를 그 하나같이 그 집중해서 네, 정확하게 공을 침으로써 마지막 공까지 그 결석까지 책임적으로 공을 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자쿠와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이 경기 의식과도 관련된 네, 경기 네. 의식 그리고 그 집중력이 그 네. 수준과도 관련됩니다. 예. 경기를 놓고 보면 지금 관중들이 그 일정한 공의 그 연결을 예.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자 예. 명순 선수와 같이 첫 공은 그 먼 거리에서 그로 치고 두 번째 접근하면서 중거리에서 연속 공격들이 되고 네. 예, 이렇게 두 치기가 다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네. 그 높은 공치기, 높은 그로치기 기술을 그 보여주고 높은 그 그로치기 기술을 말해주는 것으로 됩니다. 네. 지금 심판이 네, 한 명 더 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촉진 경기를 그 시작한 듯 합니다. 네. 심판 옆에 또 한 명의 지금 심판이 나와서 있습니다. 네, 예. 이 사람의 그 임무는 그 공치기 횟수를 세는 예. 그런 기수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하타카 선수 쪽에서 타임아웃입니다. 예.
중국 선수가 점수를 어겨서 10대 8이 됐습니다. 4위 등경기에서는 11대 8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겼습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2대2입니다. 1회전에서는 11대7로 중국 선수가 이겼고 2회전에서는 11대5로 리명순 선수가 이겼고 3회전에서는 11대4로 리명순 선수, 4회전에서는 11대8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겨서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5회전 경기입니다. 5회전에 들어와서 선수 위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화면을 등진 상태이고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화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지만 아웃됐습니다.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가 2대2가 된 조건에서 이 5회전 경기는 두 선수 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으로 해야지만 다음 단계 경기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한 점 따놓으면 그 3대2로 될 수 있고 네. 네. 중국 선수가 한 점을 해서 점수 2대1이 됐습니다. 최넣기는 리명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리명순 선수는 이자 이 치기에서 먼저 공격을 시도했는 것이 또 좋을 듯 했습니다. 두 선수 경기 보면은 경기 속도가 아무래도 공격수와 방어수 간의 경기로 해서 네, 예. 일정하게 차이가 원래 있어야 합니다. 예. 네, 공격수는 좀 더 빠르고 방어수는 예. 좀 느리고 예. 그러나 지금 중국 선수도 그 치기 속도를 그닥 그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예, 깎아치는 속도. 중국 선수하고 네. 예, 상대편이 받기 어려울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각을 몹시 죽여가지고 타격하였습니다. 예. 선구점 변화에서는 이렇게 상대편이 받기 어렵게 예.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점수 3대3 동점입니다. 네, 탁구 경기에는 그 척진 경기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척진 경기라는 것은 그 한 회전 이 지속 시간이 예. 10분을 경과할 때 적용하는 예. 그 경기 규칙입니다. 앞서 진행한 두 선수 간의 경기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 11대 7로 중국 선수가 이겼고 2회전에서 11대 5로 리명순 선수, 3회전에서 11대 4로 리명순 선수, 4회전에서 11대 8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겨서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2대 2 동점이 된 가운데 진행되는 5회전 경기입니다. 5회전에 들어와서 공격 속도를 높이고 있는 리명순 선수입니다. 어쨌든 받아치든 공격하든 예, 경기에서는 이 공격성이 강한 치기를 많이 해야 예. 예, 공격성이 강한 치기를 많이 해야 그 예.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리명순 선수의 그 방어 과정도 공격을 잘하기 위한 방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공의 치기 그 방향은 예. 정확히 봤는데 예. 중국 선수가 친 공이 예, 많이 뻗어져 나오는 그 성질이 그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수가 채 맞추기 좀 어려운 듯 했습니다. 각연 회전의 공을 칠 때는 그 나는 손의 각도를 잘 조절해 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채와 공이 접촉, 예, 힘도 중요하지만 예. 그 접촉의 그 시기점을 높이면은 예. 예, 좋은 공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심판은 예, 자 심판이 중국 선수의 득점으로 선포했는데 예, 예 우리 명순 선수가 자기가 친 공이 수치라고 지금 예, 주장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공을 수쳐 타크판을 스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수를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네. 예, 이런 공은 배가를 친다고 해도 하나도 묶지 말아야 할 공입니다. 네. 아까운 공을 놓쳤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경기이기 때문에 이 탁구 선수는 보다 적극적이고도 안정된 그런 그 이 감정을 심리적 감정을 가지고 네. 경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경기 끝날 때까지 항상 네. 유지해야 합니다. 네. 6대 6 동점입니다. 전 깎아치기로 또 한 점 득점하였습니다. 회전하는 공에 대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중국 선수가 친 공이 예. 그 치기 형태가 약간 달랐습니다. 예. 예, 정상적인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회전이나 그리고 공의 허선도 예. 그 일상적으로 그 치근하는 예,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중국 선수가 먼저 한 점을 내서 점수 8대 7입니다. 이명순 선수 공격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5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5회전 경기에서는 11대 7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5회전 경기 과정을 보면은 그 리명순 선수 그 공격 과담에서는 그 앞선 회전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공격의 정확성에서 그 앞선 회전보다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예,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 점수 보면은 예, 3대 2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방어형 선수가 그 반공격 과정에서 그 반공격에서의 실수가 많이 나게 되면은 네. 자기 그 공격 기술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인한 그 자신심을 잃게 됩니다. 네. 6회전 경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하타카 선수는 화면을 등지고 우리나라의 리명순 선수는 화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쳐넣기는 리명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5회전까지 진행한 경기의 성적을 보면 1회전에서 11대 7로 중국 선수가 2회전에서 11대 5로 리명순 선수, 3회전에서 11대 4로 리명순 선수, 4회전에서 11대 8로 중국 선수, 5회전에서 11대 7로 중국 선수가 이겨서 현재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3대 2가 된 가운데 진행되는 6회전 경기입니다. 네, 김성윤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구했습니다. 네. 네, 경기 지금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연속 실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도 공격 선상에서의 실수였습니다. 네. 네, 아마 직접 득점하려는 시기를 하지 말고 네, 편안하고 안정된 말하자면 공격을 하라고 그런 지시하는 듯합니다. 네. 예, 방어용 선수가 공격으로 그 득점하려는 욕망이 크면은 예, 그 자기 그 치기점을 잃게 되고 예, 자기 치기 박자까지 넣으시게 되므로 예, 반대로 그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빨리 이명순 선수가 자기 고유한 경기 율동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본 5회전 경기도 매우 치열하게 진행됐는데 지금 진행하는 이 6회전 경기도 두 선수에게 있어서 다 중요한 회전의 경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회전 경기가 그 지속될수록 두 선수 간의 심리적 말하자면 압박이라든가 그리고 치열성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방어형 선수인 경우에 이럴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방어형 선수인 경우에 그 심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치기 박자가 빨라지는 데서 예.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방어형 선수들은 그 자기 치기 특성으로 하여 그 보다 더 상대보다 느린 그 박자를 항시적으로 유지하고 의식합니다. 네. 예, 이런 선수가 적어받은 나머지 저 급한 경기를 빨리 운영하게 되면은 적은 결과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점수는 6대1로 중국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의 쳐넣기. 적극적인 공격을 이민준 선수가 6회전에서도 횟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타카 선수 지금 회전이나 앞선 회전에서 이민준 선수의 그 공격에서 실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타카 선수가 지금 일정하게 마음을 놓고 공을 좀 띄워주는 듯합니다. 예. 중국 선수가 점수를 올려서 7대 3이 됐습니다. 중국 선수는 타구판에 연미를 스쳤다고 했는데 그 심판원은 아니
연면이 아니라 유효 구역에 다쳤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의 득점으로 선언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타급판의 그 연면에 공이 닿았을 때에는 예. 예, 그것을 경기장 구역 밖으로 인정하고 그 실점으로 그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수의 그 경기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운영에서 심리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지만 경기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약하고 예. 그리고 정확한 경기의 선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명순 선수가 한 점 올려서 점수 6대 8이 됐습니다. 치기 박자가 약간 빨랐습니다. 예, 이것은 그 심리적인 그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예, 그런 표시로도 됩니다. 경기가 그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심판이 그 림영순 선수가 그 득점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 척진 경기 체계에서만 있는 그런 그 선언입니다. 예. 예. 아직 공은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척진 경기에서는 그 천호 기자가 예. 12번째 만에 그 자기가 12번째 공을 치는 때까지 무조건 득점을 해야 합니다. 예. 예. 12번 지나도록 공이 그냥 흐른다면 경기를 중지시키고 받아치기자의 득점으로 선언합니다. 리민수 선수가 한 점 안에서 점수 8대 9가 됐습니다. 중국 선수의 경기로 끝나는가 아니면 리명순 선수의 다음 경기로 넘어가는가 하는 매우 치열한 경기입니다. 리명순 선수가 친 공이 타급판을 스쳤습니다. 중요한 득점이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점수 9대 9 동점입니다. 선수가 한 점을 해서 점수 10대 9. 네, 공격은 정확히 수행되었는데
네, 중국 선수 막기가 너무 빨리 들어왔습니다. 6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6회전 경기에서는 11대 9로 중국의 하타카 선수가 이겼습니다. 두 선수 간의 종합점수 4대 2. 결국 이 경기에서는 중국의 하타카